그리고 내가 서브를 넣는데 지금 무슨 서브지? 커트 서브잖아. 내가 볼을 띄워서 이렇게 들어올 때 봐봐. 이 중지에다가 힘을 주면서 엄지에다 힘을 주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봐봐. 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걸 이렇게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서브 넣을 적에 그러니까 중지하고 검지에다 힘을 좀 줘. 엄지에다 힘을 주면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맞지?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좀 눌러. 그렇지. 그래서 내가 볼을 이 상태에서 볼을 토스하잖아. 그럼 내가 이렇게 쭉 뺐다가 내가 맞는 순간 무릎을 숙여주면서 볼을 6시 방향을 밀어주면서 툭 쳐줘야지. 이렇게 넣어봐. 이렇게 좀 오므려. 넣어봐. 서브가 안 되잖아 일단. 그치? 그치? 이게 볼을 띄웠을 때 너무 멀어. 다시 한번 해봐. 잠깐만. 다시 넣어봐. 그리고 내가 서브를 넣는데 지금 무슨 서브지? 커트 서브잖아. 내가 볼을 띄워서 이렇게 들어올 때 봐봐. 이 중지에다가 힘을 주면서 엄지에다 힘을 주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봐봐. 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걸 이렇게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서브 넣을 적에 그러니까 중지하고 검지에다 힘을 좀 줘. 엄지에다 힘을 주면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맞지? 그리고 중지에다 힘을 조금만 줘. 이거 이게 자꾸 오다가 이렇게 되면 회전이 되는 거야. 그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그치? 서브가 확실하게 돼야 상대방이 커트를 해서 내가 커트 드라이브에 대한 드라이브를 할 수가 있거든. 다시. 봐, 여기서 이렇게 돌려버리잖아. 그러지 말고. 하나, 자, 무릎. 자, 무릎 펴고 다시 숙여주고. 자, 봐봐.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 팔을 들어올 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여기서 이걸 내가 붙이고 이것만 쓴다고 해봐. 이렇게. 그렇지. 저기 보고. 선생님 저기 있잖아 지금. 그렇지. 그렇게. 이걸로만 써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하완을 너무 스윙 자체를 너무 많이 쓰려고 하니까 그래. 볼이 오잖아. 봐봐. 이렇게 짧게 써야지. 이렇게 짧게 써야지. 이렇게. 다시.